이번에는 소띠. 소띠의 물병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하고 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친절하고 외향적이면서 변화무쌍한 이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항상 현실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갈망하고 끝없는 몽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장점은 아니죠. 그래서 끝없는 몽상을 하다 보면 현실주의보다 사상적으로 더 밝아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무속인이 잘못하면 무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여론과 평가에 개의치 않고 느긋느긋하면서도 느긋느긋하다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 싫거든요. 좀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뭐를 할 때 바다다닥 해야지 뭐 이렇게 느리게 하면 저는 좀 속이 터지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길을 좀 느리게 개척하면 어떻게 보면 소띠의 성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띠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에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성공의 보증수표래요. 오, 남편감으로는 딱 사람에 대해 극히 민감하면서도 탁월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업을 하면 실패할 수는 없겠죠. 아, 혼자 있기 싫어하고 항상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 형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욕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욕심도 많죠. 민첩함은 그들이 성공에 나아가는 데 지름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소띠의 물고기 자리 자체가 남자분들이 좋아할 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 자체가 민첩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찝을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아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자리가 이 여기는 안 되는 자리야. 근데 이 안 되는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의 가도를 걸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라고 해요. 그 양자리 자체가 제가 보니까 성향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추구하다 보니 어떤 한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보수적이면서 태보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실에서는 오로라 공주가 유튜브를 내듯이 좀 외향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해야지 나 혼자만의 세계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땐 단점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입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가 황소자리라고 합니다. 과묵한 성격 또는 그 과묵한 성격과 따뜻함이 결합되다 보니 느긋한 성격도 되고 목표를 위해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동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띠가 황소자리랍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 자수성가? 그런 띠 같아요. 황소자리는 뭐 괜찮습니다. 황소자리도.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래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랍니다.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자 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인데 자기 혼자만의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하고 겉돌아요. 겉돌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소외된 느낌도 들 거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대요. 쌍둥이 자리가.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그 궁중에 끼어서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오로라 공주가 오로라라는 걸 표현하듯이 좀 표현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소띠의 개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랍니다. 풍부한 창의력 또는 창조적이면서 민감성도 뛰어나고요. 착실함과 추진력이 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에 끼가 많은 분들이 개자리가 그렇대요. 자기만에 충실하고 또 성실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연기와 인내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고 힘써 열심히 실천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분들이래요. 다음은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입니다. 안고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요. 주먹인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관제도 쉽게 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다 보면 괜히 나무 위에 끼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다 보면 이분이 때릴 걸 제가 괜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서 하다가 오지랖도 넓은 거죠. 나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땐 조금 좀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우 활동적이고 바쁘다 보니까 활력에 충만하면서도 사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휴식을 많이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입니다. 보수적이면서 정력도 세대네요. 오, 추진력과 지구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 판단력과 월등히 뛰어난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석함과 그런 당당함, 질서를 준수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대개 이런 분들은 정치가나 또는 사업하는 데 되게 발전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풋풋한 성격,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태만한 정서를 갖추고 있고 이게 모든 그러니까 장단점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 상호 모순적인 감정이 많은 분들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가정에 충실한 면도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가정에 충실하면서 바람도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이 말재주도 좋고 또 언어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언변술 같은 거 우리 무속인들이 언변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자리가 천칭자리랍니다. 그 다음에 전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전갈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되게 강한 분들이래요. 리더십이 강하다면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도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의 리더 대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정갈 자리가. 그래서 타인의 농관이나 또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을 통치하거나 또는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심하셔야 될 띠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열성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또 너무 의지가 강하다 보면 타인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만입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라고 합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반면에 열정적이면서 온화하대요. 어우 괜찮다. 의지도 강하고. 깔끔하네. 어우 깔끔하네. 성공만이 존재한대요. 오, 너무너무 좋아. 1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나가면서 열정적이면서 온정하면서도 용감하고 뭐 제가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수자리는. 나쁜 게 없네요. 거의 나쁜 게 없는데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한대요. 오, 뭐 대통령이 아닐까요? 예, 모험심도 어떤 한편으로 즐기면서 목표나 이상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띠래요. 그러면 뭐 사수자리는 따봉. 그 다음에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랍니다. 완벽주의자 미식가래요. 총명하면서 상당한 지력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모든 거에 완벽하대요. 완벽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한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바이오리듬 타듯이
뭐 어떤 때는 화가 났다가 어떤 때는 뭐 삐졌다가 그런 면도 한편으로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염소 자리 자체는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피곤해요. 피로하고 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빨리 뭘 좀 해놓고 쉬더라도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피곤해도 집이 어지러졌거나 제 주위가 산만하면 제 머리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싹 치우고 정리하고 조금 피곤해도 이렇게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라고도 봐야죠. 피곤해요 완벽주의자는. 여기까지 소띠의 별자리를 봤습니다.